내년부터 본교에 사이버 국방학과가 신설됩니다. 다소 생소한 이 학과에 대해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부터 본교의 정보보호대학원 산하 사이버국방학과가 신설됩니다. 본과는 사이버전에 대응하는 전문 장교 양성을 위해 신설되는 과로 국방부와 정보보호대학원이 함께 만든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입니다. 학생들은 4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으며 전문 교육을 받은 후 전원 장교로 임관하여 7년간 사이버사령부와 관련 유관부서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사이버전과 관련된 것이 괜히 위협이 높아지니까 그전 세계가 아 이거는 어떻게든 적극 대응해야겠다. 그래서 이 사이버전 전사들은 뭐라 그럴까 고도의 어떤 지식도 갖춰야 되고 뭐 굉장히 그리고 다양한 지식을 갖춰야 돼요. 정보보호대학원 정보보호학부 소속 사이버국방학과 학생들은 재학 중에 수학, 컴퓨터 공학, 법학 등을 배우게 되며 국내외 연수의 기회와 해킹 대회 및 컨퍼런스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학생은 7년간의 군복무가 끝나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대기업과 국가기관 등 다양한 정보보호가 필요한 업체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외적인 홍보가 부족한 점, 군 복무 기간이 다소 길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4년 전액 장학금은 마음에 들긴 한데 뒤에 또 4년을 또 대학원생을 해야지만 4년 장학금을 준다는 것도 좀 정보보호대학원 학사 지원부는 본과 이외에도 정보보호학과를 학부 내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국가의 지원으로 신설되는 사이버국방학과.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KUTV 뉴스 김지원입니다.